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먹을 거리를 먹을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되어져 있는 그 창조한 바 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 원형의 모습으로 번성과 충만과 그 생육의 모습의 아래에서 정복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라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우리 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어디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자리로 그 죄의 원형이 되었던 자리에서 무엇을요? 너의 본질의 모습을 알라라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바 되었을 때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졌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던 것,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신 것,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서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져 있는 너의 근본된 모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마 무엇을요? 네 원래의 본질이 되었던 네가 그 죄로 저주받았던 그 땅에 속해져 있는 바로 그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게 너의 원형이고 그게 너의 모습이라고 그게 너의 본디 형상이고 너의 본디의 모양이라고 그 흙의 자락에 그 저주받은 그 땅의 자락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을 예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전락되어져 버린 거기에서 아득바득 그렇게 뻘뻘 땀을 흘리면서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똑바로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6일째 날에 주어진 그 인간의 책임이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복의 자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봐라, 내가 이 6일에 이르기까지에 내가 창조해 놓은 이 모든 것들, 너는 똑바로 봐라. 여기에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 삼고 내 동역자의 삶의 그 모습을 내가 바로 네 곁에 그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토부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너와 함께 되어져 있는 그 임마누엘의 모습을, 이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너에게 그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어진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사랑의 세레나다가 울려 퍼지는 바로 이 모습, 이 자리에 너희들의 그 삶을, 이 동산의 자락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 속에 너희들에게 간직해둔 그 노동을, 그 노동 으로서 그 하나님의 일에 감당되어지는 모습을 그 안식의 모습을 내가 너희들 손에 그렇게 맡겨두고 함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번성의 모습을 인간들아 잊지 마라. 그 속에 생육하고 그 속에 충만한 너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먹는 자들의 모습이 가득해야 함을 잊지 마라. 그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모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복의 자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회복해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게 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 준 것이냐? 그래,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 그래, 그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하여서, 받아내기 위하여서 내가 이런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당신들 눈앞에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축 복받은 존재의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져서 당신들 앞에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내가 당신들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복이요, 그 사랑이요, 그 은혜의 증거라고, 그 증명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내 입술 밖으로 말하고 있는 그 간증의 자리.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내게 이러이러할 하나님을, 내게 이러이러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그걸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의 자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날 만들어 내셨는지 당신들 눈앞에 보이는 이 증거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알라라고, 내가 바로 그 간증이요, 내가 바로 그 증거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 내 모습이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안 만드시고는 안 되는 바로 그 상황으로까지 내가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는,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야, 이런 신앙이야, 이런 신앙을 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신앙을 당신들도 가져야 돼. 그래야 당신들도 하나님을 몰아붙여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자가 되는 거야. 우리 신앙이 무슨 사채꾼이냐 말입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따따블로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건, 예, 하나님께 내가 요만큼의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축복으로 갚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내게 이렇게 주실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원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그렇게 잘 들리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66권의 말씀으로 끝이 났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들 듣고 다니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잘 들리고 있는지,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 그런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그런 방법이 드러나는, 성경의 어느 구절에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지금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그때 들렸듯이 지금도 똑같이 들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그 계시가 도대체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더 들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그 눈에 보이는 증거의 모습으로, 내가 내 간증이 되어져 있는 내 간증의 자리로 그것을 전한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느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 그것이 맞다고 칩시다. 예,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쓰임 받고, 내가 정말 그런 자가 맞다면 나는 그렇게 쓰임 받고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끈조차도 묶지 못할 자의 모습으로 사라졌듯이, 하나님 다 쓰시고 예수님 다 쓰시고, 예, 저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일 다 했으니까 내가 이밥한술 뜨는 거 기다리시라고, 내가 차려진 내 밥상, 내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내가 당연히 이것을 누려야 되는 내 권리인데 이거 뺏지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희생, 충성, 헌신, 봉사, 내가 그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종인데, 내가 끼니 때가 되어서 이밥한 그릇 먹고 있는 거, 내 앞에 둘려져 있는 이 반찬으로 내가 내 배를 채우는 거 기다리시라고, 아니라고요.
종은 밥숟가락 놓고 뛰어가는 거라고요. 내가 나 잘났다고 거기에서 뻗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일했던 거 아무 관계 없다고요. 새로 일 시키시면 또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받아야 될그 상급의 자리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내 밥상의 자리에서 내가 내배 두들기는 꾸역꾸역 씹어서 삼키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인이 부르시면 밥상 제껴놓고 또 달려가는 거라고요. 또일 시키시면 또 일하는 거라고요. 그일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니다 써먹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제 물러갑니다. 그게 종의 자리라고요. 그 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으니 가르치지도 않았으니 모든 자들이 자기 간증의 자리에 서서 내가 높다고 내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아니란 말입니다. 쓰임 받았으면 사라져야죠. 쓰임 받은 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두 제자의 모습, 쓰임 받았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자손이, 내 아버지가 베드로요, 내 아버지가 누구요, 내가 그들의 몇 대손이요, 내 신앙의 명문가요, 우리가 어떤 집안으로 어떻게 일해, 다 필요 없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한 구절 기록되어 있냐 말입니다. 예수의 족보 빼놓고는. 그렇게 그 열매를 지금도 계속 먹고 있겠다라고 무엇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에 바로 그 열매, 내가 그것을 판단하겠다라고, 내가 그 기준으로 내 눈이 밝아진 이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보겠다라고,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으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보아서 먹음직하고, 내가 보아서 그 탐스러운 그것을 내가 내 목구멍으로 씹어 삼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이기에 그 열매를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먹고 손에 쥐고 내가 지금 이거 먹으라고 건네주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모습이 그 말씀의 자락이 예배의 자락이 그렇게 타락한 온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그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라고 따먹겠다라고 그 열매를 가져야 한다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속에서 들어 있으니 그 열매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죄에 대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내 죄인의 모습에 대한 회개가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의 책임이자 그 복의 자리에서 뒤돌아 서자마자 무엇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의 위치를 취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본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는 버리시고 오셨는데 내버려 두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내가 갖겠다고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의 자리를 내가 갖겠다라고 그 탐욕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 내려오신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힘으로 죽이는 우리 힘으로 죽이는 내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율법으로 내가 지키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탐욕의 모습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을 우리는 저지르는 바로 나의 회개가 없는 자기 부정이 없는 그따위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 회개할 수 없는 자의 모습,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흘리신 십자가가 거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요? 내가 그를 죽인 자이기에 나보다 힘이 약한 자이기에 나는 그 앞에서 용서받을, 나는 그 앞에서 회개할 일이 없는 자, 그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내 힘보다 약한 자인데 그가 무슨 능력으로 내 죄를 사하겠느냐고 나를 구원시키겠느냐라고 그다음에 뱀의 혓바닥에 그 가르침의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모습 아래서 드러나는 그 회개가 없는, 스스로 죄인임을 자복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자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정복과 그 다스림의 모습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씨 가진 열매, 그 복수의 그 생명이 열려지는 절대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떨어져 자라고 자라고 그 씨가 퍼지고 퍼지는 그 복수의 생명체의 모습으로 그 생명이 이루어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허락하신 그 먹을거리를 먹는 자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먹을거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 먹을거리 아래에서 산 자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드러나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생명, 그 복수가 되어진 그 여러 개가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눈앞에 드러나는 그 탐욕의 모습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만을 생각하였기에 그 나무 하나만을 쳐다보는 자가 되어졌기에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었지만 그 뱀의 혓바닥에 말해 새김의 자세에서 그 뱀의 말을 듣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행태가 드러났을 때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 나무, 그 먹을거리가 되어지는 그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자라 그 동산 나무 사이에 무엇을요? 그들이 숨었다라고요.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어지는 그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뒤로 그 동산 나무의 뒤로 그 동산 나무의 사이에 그들이 숨었다라고요. 그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거리를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그들의 그 음식이 되어지는 그들의 그 먹을거리가 되어지는 그 나무를 자신들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한 자로 오히려 무엇을요? 그것을 방패 삼아 숨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 죄를 가리겠다라고 자기 부끄러움을 자기 두려움을 그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가리겠다라고 그 뒤에 숨는다라고요.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지 못한 자들의 그 최종의 모습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거기에 숨어 있는 자,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자, 그 나무를 이용해서 숨어 있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숨어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라진 자는, 그 말씀의 테두리가 벗겨져 버린 자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땅 아래에서 숨쉴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땅에 속한 자로 돌아가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게 주신 양식, 내게 먹어야 한다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의 양식을 내가 똑바로 먹는 자들이 되셔야지, 그 말씀에 숨는 자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양식을 내가 먹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이 유지가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회복해 두신 그 형상과 모양이 유지되어져 있는 자, 유지가 계속해서 시켜짐을 당하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구원의 자락이 받았고 그 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이 완연하게 이루어질 바로 그때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 말씀의 양식됨을 먹어야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그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내가 그 죄의 모습에서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요? 그 말씀, 그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내가 가졌다고 그 테두리만 가지고서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그 말씀의 모습을, 그 율법의 모습을 똑바로 깨닫지 못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똑바로 알지 못한 그 십자가로 완성시키신 그 율법의 모습을, 그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단지 숨어만 있다고요. 거기에 가려짐을 당하려고, 거기에서 그걸 나의 도피처로 삼기 위해서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잘못 써먹고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 그 말씀을 그 양식되어져 있는 그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게서 내 양식을 내 음식을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는 자의 모습이지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뒤에 숨어서 내가 먹지 못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먹으라고 보이고 주셨는데 왜 먹지 못하느냐고요. 그게
인간의 상태요, 성도의 상태가 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제 우리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씨를 내가 내 속에 심었기에 그 씨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퍼지는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바로 그 복, 남자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그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지게끔 주 충만의 일이 감당되어지게끔 그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그 일, 바로 그 모습.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요? 똑같은 고통이 되어서 그 고통에 자라가려서 그 경작하고 지킴의 모습이 땀과 수고의 모습으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 고통과 그 수고의 자락으로 이 땅이 생명이 아닌 그 땅이 저주가 되어져 버린 그 땅에서 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안식해야 할그 자리가 파괴되어져 버린 바로 그 안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6일째 주신 그 복의 모습이 그 하나님과의 7일째 모습 아래서 안식이 되어져야 할 그것이 어떻게요? 파괴된 안식으로 그 인간의 7일째 모습으로 인간이 그 7일째에 스스로 주인 되겠다라고 했던 그 인간이 스스로 그 탐욕의 모습을 가져버린 바로 그 파괴된 안식의 7일째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복이 몽땅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요.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이 사라지고 말았다고요. 그것을 누가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복의 자리를 다시금 그 십자가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죽이심으로 그것을 회복시키셨다고요. 그 안식의 자리를 그 예수 하나의 생명을 이 땅의 밀알로 죽음의 자리로 뿌리셔서 어떻게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양으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끔 그 생명에 그 복수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 땅에 그 생명이 가득 찰수 있도록 그 하나의 생명을 그 하나의 씨가 진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신 그 자리에 회복하신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의 자락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발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저주받은 그 흙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땅에 그 저주받은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고 있는 그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린 바로 그따위 자와 함께 동행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 뱀의 혓바닥의 자리에서 인도되어지는 모습으로 동행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 파괴되어진 안식 속에서 아직 또 되찾지 못한 그 안식의 자리에서 헤매시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우리 어둠된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 빛의 자리로 그 빛이 드러났으니 그빛 속으로 드러나시란 말입니다. 그 빛의 자리로 들어가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성도가 되어져야 할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 곁에 우리 주변에 파괴되어진, 아직까지도 그 파괴된 안식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보이시란 말입니다. 네가 빛이다. 네가 소금이다. 우리 성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일 똑바로 감당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번성의 복을 그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땅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이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